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새벽에 응급차 타고 무강병원 갔다 왔습니다. 응급실에. 저도 이래 기도할 걸. 예수님 하고자 하시면 저 나사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 차례 경험해 보기도 했지만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친다든지 뭔가를 깨닫게 한다든지. 저도 오늘 아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일독서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힘이 좀 없습니다. 이해하시소. 그래, 이 본당에서는 내가 또 얼마나 가나 안 보이시다. 배터리 다 돼간다. 시작도 아닌데. 자, 물과 피와 성령. 물은 우리의 세례의 물, 율법의 물, 형식의 물을 의미하고 단순히 그냥 그런 차원보다 또 보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씻는 물입니다. 물을 받으면 깨끗해지죠. 정화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1차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어둠의 영역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고해가 마련되어 있고 세례도 사실은 세례 성사 자체가 씻는다는 의미고 세례 이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것들 원죄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서도 지은 본죄까지 다 함께 사라지죠.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세례 받고 나서 첫 고해를 하잖아요. 예?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예. 왜? 세례 받아 깨끗한데 뭐. 어? 금방 목욕탕 나온 사람한테 세수시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세례를 금방 받았을 때 한번 고해를 보는 연습을 하는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사목적인 이유로 하는 거지 신학적으로는 뭐 아니 현실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사실 그때 안 하면 진짜 안 하긴 해. 예. 그죠? 고해를 누가 볼라 합니까? 그죠? 그때 이제 같이 세례, 그러니까 신자가 됐을 때, 예비자일 때, 그때 마음이 뜨끈뜨끈할 때, 그때 하자 하면 그냥 순하게 따르는 거지, 그죠? 나중에 시간 좀 많이 지나고 나면 고집스러워지잖아요. 그죠? 좀 안다고,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좀 안다고 막 나가는 겁니다. 자, 물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정화를 의미해요. 피는 뭘까요? 피는 뭐, 그러니까 상해를 입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볼 일이 없는 거죠. 뭐 손톱을 잘못 깎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어디 찢는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넘어진다든지 할 때 좀 위중하다 싶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성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화를 해서 우리를 더러움에서 건져 놓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성스러운 과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은 피를 쏟는 것처럼 힘겨움이 뒤따르는 과정인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 그 자체가 사실은 정화에도 소용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화에 소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내 탓 아닌 짐을 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성화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파트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것만 안 하고 지내면 되지로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씻었다 됐지 않느냐 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 뒤로는 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다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스스럼 없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울타리로 설명을 할게요.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러면 울타리 바깥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리대가 나오죠. 그리고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간 양은 그 위험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는 겨우 들어왔어. 근데 울타리 안으로만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목자가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깨어있고 순응하면서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심지어 웬만한 하급 1위도 양이 정말 단단해지고 커져 있고 뿔도 단단하게 갖춰져 있으면 못 덤빌 거예요. 갖다 들이받으면 못 잘라고 그죠? 근데 양이 울타리만 겨우 넘어와가지고는 마 열에 있으면 됐지 마 일단은 울타리 아니니까 그 말은 곧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적으로 바꾸면 내가 뭐 출입미사를 빠진나 뭐 내가 묵주기도를 안 하나 뭐 내가 때로는 열심히 뭐도 하고 뭐 레지오도 하고 뭐 다 안 하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겨우 물을 받은 것뿐인 겁니다. 피의 영역으로 못 들어온 거죠. 성화가 되어야 되고 주인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는지를 알아야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빛으로 나아가고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때 나를 일깨워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화의 과정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나를 내 나만의 십자가의 길로 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도록 그 여정에 올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설명을 듣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 없이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뭐 물은 뭐고 뭐 피는 뭐고 뭐 뭔 상관이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의 맑음을 더욱 강한 빛으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여정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정화는 내 탓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성화는 내 탓이 아닌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져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화는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성당에 미사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이 이 정화의 여정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죄는 털어버려야지. 근데 이마저도 문제입니다. 왜? 보세요. 얼마 전에 성탄 시기를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판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대로 성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껍데기 성사 신용만 한 것뿐이죠. 실제 자신 안에 요동치고 있는 내면의 어둠을 제대로 털어낸 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 반복되는 죄 속에서는 그
이 상처가 왜 그렇잖아요. 상처에 딱지를 앉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낫잖아. 근데 그걸 후벼 파고 후벼 파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죄라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오류가 되는 죄를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골마 터져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는 멀끔한데 속부터 골마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장님들이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냥 막연히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 나는 신실한 신자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적당히 하고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복음은 정말 미묘한 파트입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아, 나병 환자가 나았으니까 좋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좋네, 이거 하고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번 잘 살펴봅시다. 앞서 제가 물과 피로 그리고 그 방향을 이끄는 성령 안에 순응하고 순명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나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순진하게 청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를 나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가 아니라 뭔가 조금 뒤틀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왜 그렇게 안 하노? 이 말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데 와 나를 깨끗이 안 하노? 자,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각자를 저마다의 삶의 영역에 두셨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부모님을 줬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부모님을 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환경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릇된 환경을 줄 수도 있죠. 하느님은 우리 영혼을 각자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영역에 적합한 환경 안에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지만 투덜거림이 시작됩니다. 하느님 당신 전능하잖아요. 와, 이건희 아들은 저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와, 누구한테는 좋은 머리를 줘갖고 서울대 들어가게 만들고 나는 암만 공부를 죽으라고 해도 왜 안 되는 이런 나의 처지를 주셨습니까? 하느님 전능하다면서요. 에? 우리의 상황에 대한 투덜거림이 하느님께 쏟아져 나갑니다. 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끝이에요. 나아버립니다. 당신은 말씀이니까. 당신은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내뱉어지는 즉시 실행이 됩니다. 우리는 의지를 세우고 우리의 뜻하는 바를 삶의 전반으로 실천을 해야 완성이 되죠.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당신이 뜻하는 바를 그 즉시 이루어버립니다. 그게 메시아와 오늘날 사제들의 현격한 차이죠. 저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의도하는 것은 제가 성신껏 노력하고 함께 애를 쓰고 힘을 써야 그 완성점에 도달해 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원한다면 한 사람쯤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일도 아닌 겁니다. 나아버렸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나병에 잔뜩 걸려있던 사람을 순식간에 낫게 하신 전능한 하느님의 위엄을 드러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합당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함구령을 내린 거죠.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 지금 내가 너에게 베푼 이 나의 은총의 과정은 원래 정상적인 루트라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너는 나병 안에 잠깐 더 머무르면서 속죄를 할 필요가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없애줄 테니 이제 내 말을 따라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어떻게 됐죠? 소문이 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자, 물론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설령 나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단지 나병이 없어지면 좀 더 나은 환경적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더 수월하게 갈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병을 치유해 줬을 때 그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치유받은 몸을 온전히 가꾸어 나가면서 성심껏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병을 낫자마자 예전의 추악한 과거로 더 빨리 돌아가 버립니다. 개들은 자기가 개운 대로 돌아간다. 그런 속담이 성경에 있죠. 돼지는 다시 진창에 뒹굴고 지버릇 개 못 준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나병 치유해줬다는 소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오겠습니까? 나병 치유받으러 오는 거예요. 병 치유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런 병을 치유해서 하늘나라에 가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더 죄를 짓고 싶은데 이 몸의 불편함이 나를 자꾸 멈추니까 일단 이걸 없애보려는 시도일까요? 선교지에서 일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도움을 갈구하면서 다가옵니다. 무조건 돕는 게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1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쉬운 선교사가 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가 일하는 동안 주변에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이 선교사가 고국 땅에서 어마어마한 펀드를 재정을 땡겨와서 아무 이유 없이 나눠줘버리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 선교사가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요. 그냥 돈만 흩뿌리는 거죠. 그러면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있고 그것을 막 나눴을 동안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들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딱 사라지고 나면 완전 끊겨버리는 거죠. 이거 이제 본당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신부님은 와서 그냥 막 잔치를 막 미친 듯이 벌리는 겁니다. 막 잔치를 막 오늘은 이거 묶고 내일은 게 묶고 그 다음 날은 회 묶고 그 다음 날은 뭐 꽃게 묶고 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잔치 좋아하는 사람들이 북실북실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느 신부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노는데 훈련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이 마치 방탄유리처럼 튕겨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익숙해져 버린 거죠. 놀고 즐기는데, 먹고 마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인기를 영합하려는 사람이라면 오 사람들이 막 몰려온대 소문 듣고 그러면 아이고 소시라고 그래요 내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좀 앉아 기다리소 에? 얼마 전에 뭐 PD수첩에 또 어느 목사님 나왔대 에? 막 나가 갈길에 막 더러운 얘기 나간다네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 겉에 눈으로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다시 처음의 방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차적으로 정화입니다. 물이죠. 더러움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2차적으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피입니다. 성화의 여정에 동참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 뼈를 깎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오늘 복음 한화송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